반려자는 배우자는 이렇게 홈이라 그랬잖아. 나한테 집, 홈 같은 그런 사람이어야 해. 맞아. 화려하고 막 그런 거 정신 없어. 나 얼마나 가겠어. 맞아. 그러니까 언니는 딱 힘들어도 딱 집에 들어가면 아 이제 휴식 맞아, 이런 맞아. 느낌 들죠. 특히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나는 항상 그런 사람을 원했던 것 같아. 내가 보기엔 착한 사람이다. 착한 사람. 순수하니까 들이댈 수 있었던 것 같아. 우리 신랑이 되게 순둥한 것처럼 보이지 성깔 장난 아니야. 그래. 우리 신랑이 굉장히 철두철미해요. 내가 오히려 좋게 좀 릴렉스 돼 있는 상황이고. 언니 나랑 똑같아. 우리 남편이 세요. 느낌 되게 둘 다 너무 선해 보이시는. 그죠. 우리 신랑은 굉장히 깔끔해요. 굉장히. 뭐 하나를 운동화를 하나 신어도 갔다 오잖아. 그러면 그거를 물티슈로 다 이렇게 닦아야 되는 사람인 거야. 언니. 근데 피곤하지 않아? 그가 봤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지. 왜냐면 나는 편안해야 돼. 형부랑 약간 너무 상극이잖아요. 야 어떻게? 근데 그러면 살아. 근데 살아? 똑같아도 사는데 완전 달라도 살더라고. 그렇죠. 오히려. 네. 뭐 사랑하면 서로 그 커버하니까. 근데 맞춰가긴 하더라. 맞춰. 이런 걸 있으니까. 브라이언은 고은이 같은 스타일은 아닌 거지? 아 워낙 깔끔하신 분이라 털털하고 뭐 이렇게 러프하고 좀. 저는 오히려 오히려 낫죠. 그렇지. 아니 그 생활 패턴이 생활이. 근데 저는 이제는 만약에 똑같은 저처럼 깔끔한 여성분이 있으면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원래 깔끔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단 말이야. 그렇지 맞아. 근데 나는 자기 스타일이 있으니까 차라리 가만히 놔둬라. 좀 더럽혀도 내가 정리하면 되니까. 저는 그래. 나는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하지 생각하는 게 테이스트거든. 테이스트가 안 맞으면 절대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. 예를 들면 취미가 같아야 되고 맞아. 음식도 테이스트가 맞아야지. 맞아. 아니면 아예 반대든지. 반대는 아니지 않아 오빠. 나는 생선 대가리 좋은데 난 꼬리가 좋아. 뭐 이럴 수도 있어. 이런 거. 맞아. 나는 진짜 계란 흰자를 좋아해. 남편은 계란 노른자를 좋아해. 와. 나 너무 행복해 그게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맞추면서 이제 사는 건데. 인정이야. 서로 대한 인정. 네. 그쵸. 나는 언니를 너무 한번 뵙고 싶어요. 아 우리 집사람? 지금도 안에 계시잖아. 아니요 지금 애 학교 저 픽업하러 갔어. 애가 이제 언니 바빠. 여러 가지라니까. 그치 이제 14살이면 다이빙도 하고 지금 이렇게 추운데? 배구 아니 너는 야 한강에서 하냐 내가? 어떻게 사겠어요? 야 멋지게 키운다 했지. 아메리칸 스타일로 강하게 키운다 고 한겨울에 내가 보니까는 셋 다 결혼을 잘했네. 난 잘했어. 딱 융화시키는 남편들과 부인을 줬네. 난 진짜 우리 신랑은 나랑 세상을 연결해주는 고리야. 진짜로. 거짓말. 정말 조금.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결혼해? 나는 오빠 조금 일찍 하고 싶어. 일찍 결혼. 왜냐면 너무 늦게 해서 젊었을 때 이렇게 좀 알콩달콩한 이런 연애를 못했고 그리고 결혼도 빨리 해서 또 연애랑 결혼 딱 하는 순간부터 다르더라고요. 그렇지. 영란이는? 다시 저도 당연하죠. 오빠는?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봤더니 형수님 다음 생에도 내 남자는 이승철입니까? 글쎄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봤더니 글쎄요 그러더라고. 그러니까 자 딱 세 단어를 표현한다면 좋다. 역시 이정표. 이정표? 그리고 왜? 나는 알겠어. 그리고 너무 좋다 이정표. 그리고 구세주. 구세주. 오 마이 갓. 아멘. 그 한 번 하나 더. 애 엄마. 아 아름답다. 다 했네. 다 했네. 정말 애를 잘 키워. 그것도 정말 쉽지 아니, 않아. 그거 복이야. 맞아. 정말. 근데 왜 이정표는 언니 왜 어떻게 알아요? 나 이정표 모르겠는데. 나의 삶에 갈 방향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 뜻이야? 연예인들은 이렇게. 매니저하고는 또 다른 느낌의 그치. 뭔가 이렇게 그 진짜 그 가이드 같은 느낌이 있거든. 그치. 근데 처음엔 그게 좋았어 나는. 그래서 바로 27살 때 혼자 소속 회사를 차려서 1인 기획사를 차려서 지금까지 1인 기획사야. 진짜?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 즐길 수 있는 것 같아 나는.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앨범 내고 싶을 때 내고 공연하고 싶을 때 공연하고. 근데 그런 당대의 하늘 아래 이승철을 구세주로 세이브를 해서 길을 가르쳐주며 최고의 배우자다. 맞아.